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말씀 가운데 많은 영적인 그런 원리들을 담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부분인데 제가 제일 담고 싶어 했던 한때는 저의 이름을 반석이라 돌이다 그렇게 불러달라고 스스로 제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을 정도로 제가 좋아하는 그런 성경 인물이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이 인천에서 지금 현재 아시안게임이 한창 진행 중이죠. 저도 어제 약속이 있어서 또 인천에 또 아시안게임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곳을 또 가게 되었어요.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더 인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경제회복과 또 특별히 아시안게임에 참여하는 기간 가운데 많은 정말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그래서 저도 경제를 돕기 위하여서 비인기 종목을 좀 보고 오려고 했으나 시간이 맞지 않아서 다른 면으로 경제를 돕고자 커피만 두 잔을 마시고 왔습니다. 여러분 아시안게임은 뭐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지난 4년간 흘려왔던 땀과 눈물의 결실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선수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시간이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한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세상은 안타깝게도 1등과 2등, 3등,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만을 기억할 뿐이지 그 후에는 기억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몰아치는 삶 가운데서도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더욱더 업적을 이루려고 실적을 올리려고 성과를 더 중요시 여기는 결과를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세상이기에 치열한 그런 경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예전에 제가 군대에서 모셨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항상 전체 회의를 할 때, 작전 회의를 할 때 늘 하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열심히 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 말라. 대신 이기겠다라고 선포하라. 굉장히 명언 같아서 저는 그 이 말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던 거예요. 그래서 뭐 열심히 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얘기 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이기겠습니다, 승리하겠습니다, 무조건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이 성경적인 그러한 고백이 아닙니다. 이기겠다라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서 단순히 좋은 결과, 내가 원하는 결과만을 쟁취하겠다라는 그러한 의미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당신의 이 땅을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 늘 그렇게 우리가 승리하고 늘 그렇게 좋은 일들만, 내가 뜻하고 바라는 일들만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때때로 인생 가운데 실패라는 그러한 것을 또 경험하게 되고 또 실수를 통하여서 내 삶 가운데서 아픔과 고난이 다가올 때도 있는 것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 가운데도 물론 등장하지만 성경에는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그들의 삶의 실패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승승장구한 사람들, 만사형통의 삶을 살아서 늘 항상 순풍에 돛단 듯이 그들의 삶 가운데 순조롭게 모든 일들이 다 진행되고 자신들이 계획하고 꿈꾸었던 일들만 다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인생들만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라면 저는 이 책을 보고 많이 실망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실질적 인물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성공적인 부분만을 기억하고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이 실패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실패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제가 제일 좋아하면서 닮고 싶어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닮고 싶어 하지 아니하고 무리를 걷는 기적이나 3,000명을 전도하는 그런 기적만을 닮고 싶어 하는 그러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5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멀찌감치 떨어져 뒤따라갔습니다. 이미 유다에게 한번 배신을 당한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가 이 대제사장들의 이 종들과 또 군인들에 의해서 잡히게 되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오시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언급을 하고 있느냐? 베드로는 멀찌감치 떨어져 뒤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문맥상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베드로가 용기 없는 사람, 비겁한 사람으로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비칠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죠. 베드로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용감했던 사람입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도 이 앞장서고 이 그런 게 과격한 그런 신앙의 극단적인 면을 보여주었던 사람이죠. 풍랑이 있는 그런 배 위에서도 예수님께서 내게 오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그런 이 안식처인 배를 벗어나 물 위를 걸었던 그런 위대한 사람이었죠. 물론 나중에 주님에게서 시선을 떼고 울렁이는 그러한 이 파도와 그리고 몰아치는 그런 풍랑을 바라보았을 때 물에 빠지는 그러한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용기 있고 과감한 결단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도 마찬가지죠. 칼을 들어 대제사장의 귀를, 요한복음에서는 그의 이름을 말고라고 이야기하죠. 말고의 귀를 잘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기회가 주어졌더라면 아마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목숨이 닿을 때까지 예수님을 위해 싸웠을 것이에요. 그럴 정도로 그는 용기가 있고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이 멀찌감치 뒤떨어져 뒤따라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이 부분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모두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자라면 누구나 다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이겠죠.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할렐루야. 진정한 제자도는 바로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우리는 주를 따르기는 하지만 어쩌면 이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그러한 태도로 주님을 따르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적당한 간격을 유지한 채 주를 따르고 있는 것이죠. 거리와 간격을 두고 더 이상 가까이 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의 선에서 내 신앙을 유지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못하면 정을 맞는다는 말이 있듯이 너무 극단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인의 자세를 상당히 부담스러워 한다라는 것이에요. 점잖은 게 좋은 거고 차분하게 섬기는 게 좋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이 땅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상식 밖의 일들을 행하려 하지 않는 그러한 차분한 신앙인의 모습. 저는 이것이 신앙의 적당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적당히 이 정도의 선만 유지하면 더 가까이 가면 더 어려워질 수 있고 내가 더 가까이 접근하면 접근할수록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 헌신을 요구하는 그 강도가 더욱더 세질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가까이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힘들어질까봐, 내가 무너질까봐, 내가 상처를 입을까봐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항상 어려움 가운데 봉착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상황이 좋을 때 늘 옆을 고집하던 사람들도, 가까이 하려던 사람들도 상황이 안 좋아지면 곁을 떠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게 상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베드로도 그렇게 상식 수준의 적당한 선의 거리를 유지한 채 예수님을 뒤따르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24살 때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였을 때 저의 마음 가운데는 주체할 수 없는 열정과 뜨거움이 있었어요. 그 어느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는 막 그런 마음이 불꽃같이 솟아올랐어요. 밤에도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나를 아껴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위해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해야 되는데 친구들에게도 전화를 하고 이메일도 보내보고 여러 방면으로서 이 사랑을 나눠보려고 길가에도 많이 나갔어요. 노방전도도 많이 하고 노방찬양 혼자, 그리고 저는 기타를 못 칩니다. 음을 그리고 잘 못 잡아요.
때로는 반주 없이 제가 새벽 찬양을 인도할 때는 저 스스로도 왜 이렇게 낮게 불렀지 내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한 자동차 파킹장에서 이 쇼핑을 끝내고 물건들을 사가지고 오시는 분들에게 다가가서 제가 그 물건들을 차에다 실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차에다 실어주면서 친절을 베풀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한창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둘러보니 한 분이 저에게 젊은이 하며 저에게 손짓을 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기쁜 마음으로 다가갔습니다. 또 하나 복음을 전하겠구나. 나이가 지긋이 드신 연세가 있으신 분이셨어요. 다가가서 그분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저에게 귀를 잠깐 빌려달라고 제가 귀를 잠깐 대니까 젊은이 내가 모교의 장로인데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어요. 전 너무 놀랐어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분의 한마디가 저의 마음을 막 뒤흔들어 놓았어요. 도대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일까? 내가 열정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하는 것이 무모한 것이고 잘못된 것일까? 나는 적당하게 선을 유지한 채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한 채 다른 사람들과 비슷하게 그렇게 템포를 맞춰가며 그들과 호흡을 맞춰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일까? 저에게 굉장히 그런 이 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밤에 계속해서 집에서 정말 그 전도를 다 마치고 나서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뭘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분이 저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분을 통해서 당신이 나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물론 그 장로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말은 말의 의도는 저를 안타깝게 여기기 때문에 혹시라도 미래와 비전이 없고 꿈이 없는 그러한 젊은이가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안타까웠을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나 정작 저는 이 신앙의 열성에 대해서 신앙의 적당선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헌신하며 얼마만큼 주를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거룩한 계기가 되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종종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그들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왜냐? 그들은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쉿!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마. 난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순신 장군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여러분, 우리는 시크릿 에이전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복음의 능력을 알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적당선을 유지한다는 것, 멀찌감치 뒤따라온다는 것, 어느 정도의 선을 넘기만 하면 내가 너무 헌신을 하기 때문에 나에게 위험이 다가올까 봐 나에게 어떤 위협이 가해질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 간격이 더욱더 좁아지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가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적인 그런 삶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이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상처를 받고 싶지 않은 것이에요.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 그 질서가 있는 그런 공동체, 질서가 있는 그런 잡혀 있는 그런 조직 안에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위에서 이제 말씀을 하시면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에서 옮길 때도 있고 내가 미운정, 고운정 다 주고 마음을 쏟아붓고 헌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뜻하지 않았던 그러한 생각대에 하나님께서 옮기실 때가 있어요. 물론 한 교회에서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교회로 옮길 때도 마찬가지겠죠. 또 때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셔서 선교지로 나가라고 하시면 순종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제 안에 어느샌가 두려움이 생기게 된 것이에요. 처음에 만났을 땐 제 마음을 다 쏟아붓고 헌신을 다하여서 그들을 잘 섬기고 그들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며 그리고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제는 마음을 주기가 무서운 거예요.
그들에게 다가가기가 무서운 거예요. 그들의 실체를 알고 더욱더 가까워지기가 두려운 것이에요. 그러한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어쩌면 그런 두려움이 나로 하여금 그들에게 더 가까이 가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터치하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겪고 있는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선의 거리를 유지하려 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뛰어들어 헌신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맛보지 마시고 그 간격을 좁히십시오. 남녀 간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 사랑하는 지인과 친구들과의 관계, 모든 면에서 헌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순장과 순원들과의 관계, 순원과 순원들과의 관계, 그리고 심지어는 이곳에 아직까지 순장으로, 순원으로서 등록하지 못하신 분들, 예전 교회에서 상처받아 이곳저곳으로 떠돌며 맴돌다가 그냥 예배만 드리고 단지 이 공동체가 크기 때문에, 이 예배당이 크기 때문에 묻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나는 더 이상 이 함께 관계를 맺는 게 어려워서 두렵기 때문에 과감하게 결단하고 선포하지 못하시는 그러한 분들이 있다면 전문용어로 그런 분들을 안개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에는 보이나 잡히지 않는 그들. 여러분들이 오늘 밤 헌신하고 오늘 시간에 헌신하여 과감하게 등록교인이 되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더 크게 나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결혼해서, 결혼정보에서 디오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것이 있죠. 세 가지를 포기하는 세대는 우리 살고 있다. 20대, 30대의 사람들, 삼포 세대를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시는 분들, 너무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내가 헌신하는 것이 아깝기 때문에, 내가 줘야 될 때 부분들 때문에, 그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함부로 결단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연애하셔도 됩니다. 결혼하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출산하셔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라는 것이에요. 지나친 헌신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진짜 그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 그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확인해 주셨다면 그 어떤 은혜나 그 어떤 사랑이 지나칠 수가 있겠습니까? 지나친 헌신과 지나친 희생이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했을 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것이 다 허락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받을 수 있는 상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처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결단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5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마당 가운데 불을 지피고 함께 앉아있는데 베드로도 그들 곁에 앉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가 자기 자신이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거리를 유지하고 이 정도면 나는 이제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거리를 확보한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모닥불 앞에 서서 따스하게 불을 쪼이고 있을 때 저도 이 사막에서 군대 생활을 해서 사막의 기온차가 현저하게 밤에는 떨어지기 때문에 체감 온도가 얼마나 낮은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새벽에 이 모닥불을 쬐는 것만큼 마음에 이 평안함을 주고 위로를 주는 게 없겠죠. 그러나 베드로도 이 모닥불 근처라면 예수님과의 거리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여겼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손길 밖에서는 안전지대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 거하는 존재들에게는 절대적인 평안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생의 그 주도권 밖에 내가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 지금도 늦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주도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모든 이 성경에 강조하는 부분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만 거기에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그리고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 주십시오. 신약 성경에는 in Christ, en Christo 헬라어로 이야기하는 이 부분들이 수도 없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할 때 힘의 능력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할 때 모든 일들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만 거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내 시간, 내 소유 모든 것이 가진 것 이상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참된 평안이 거기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 속에서, 새는 창공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강력한 힘을 낼 수 있고 실력을, 제대로 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할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무기력할까? 우리 안에 그런 능력이 있고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우리는 이러한 무기력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일까? 가장 큰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앙인의 삶이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삶과 신앙이 나뉘어져서는 안 됩니다. 신앙과 삶의 괴리 현상을 통해 우리는 더욱 심각한 위기 상황을 지금 영적인 위기 상황을 맞고 있는 것이죠. 신앙은 있으나 삶 가운데 신앙과 별개되는 신앙의 이중성 삶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오늘 주일에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 입술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당을 벗어난 후에도 주일, 우리가 소위 말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일요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날 외에도 내일, 모레, 글피, 그글피 계속해서 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있어도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만을 우리가 거룩함을, 구별됨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시간의 모든 주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됨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점점 더 그리스도를 외면하면 외면할수록 그 외면하는 강도가 조금 더 세어지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56절과 57절, 58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은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이 한 하녀가 이야기하자 여자여 나는 그를 모르오. 그리고 그를 부인하는 강도가 조금 더 세지죠.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잘 설명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죠. 다른 공관복음서 마태와 마가복음에 보시면은 베드로는 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강도 높게 그를 저주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를 저주할 정도로 점점 더 그가 강도가 더해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점차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더욱더 수월하게 여기는 그의 모습을 대담해지는 그 자신을 그 베드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한번 부인하게 되면 또 다른 곳에서 부인하게 되는 것이고 한번 내가 넘어지게 되면 한번 배신을 하게 되면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이 더 쉬워진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첫 전임 사역을 할 때 전도사 시절 때 새벽 기도를 해달라는 그러한 이 담임 목사님의 요청에 따라 정성껏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정성껏 준비하다 보니까 새벽 3시까지 제가 준비하게 되었어요. 새벽 기도가 시작되는 시간은 5시. 잠시 잠깐 눈을 붙이고 일어나 깔끔한 모습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돌아오리라. 눈을 잠시 감았는데 뜨고 나니 7시였어요. 그때 암담했습니다. 눈앞이 캄캄하고 이제 난 끝이다. 목회를 접고 다니다시던 대학원을 다녀야겠구나. 너무 아팠어요.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들었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답입니까? 그냥 여기서 접고 다른 길을 찾아보라고 주님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 5년 뒤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됐죠.
물론 그때도 당황했습니다. 오 마이, 어떡하지? 큰일 났네. 그때부터 잠을 못 이루고 뭐 어떻게 할지 모르고 이미 늦어버렸어요. 이미 성도님들은 다 예배를 하시고 말씀을 듣고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어처구니 없이 이번 주에 또 한 번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혹시라도 담임 목사님이 이 영상을 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양재 2부 김승수 목사님께서 시카고에 컨퍼런스 차 다녀오시며 신신당부하며, 목사님 양재 2부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양재 2부가 놀랍게 부흥될 수 있도록 좋은 설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자버렸어요. 눈을 뜨니까 6시 40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미 한두 번 겪어본 일인지 물론 너무 놀랐어요.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당황하지 않고 전화를 꺼내 팀장님에게, 팀장님 지금 일어났습니다. 팀장님이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 정중히 사과드리고, 특별히 김승수 목사님이 아닌 전현규 목사가 이런 실수를 했다라고 꼭 알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저는 잠을 청했습니다. 이거 한두 번 빠져보니까 잠을 안 자는 것은 나만 손해다. 그냥 그러고 기도, 물론은 기도는 했어요. 하나님 더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제가 그냥 잠을 잤어요. 시편 121편 2절의 말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 말씀이 정말 저를 위로하며 평안하게 늦잠을 잘 수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이란 이렇게 간사한 것이에요. 물론 그때 양재 2부에 계셨던 분들에게는 제가 정중히 사과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들이 반복하고 될 때 사람들은 익숙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어렵게 느껴지고 힘들었던 것이 더 수월해지고 시원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 마음이 무덤덤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들 반드시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은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개입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베드로의 삶 가운데서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를 저주하기까지 그렇게 극구 부인하였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가 더 악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주신 그러한 분이 계셨던 것이죠.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를 무시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올 만큼 와버렸고 이미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너버렸어요. 그리고 이미 새 옷은 더럽혀졌고 헌옷이 되어버렸어요. 이미 나는 이 땅 가운데 쾌락과 유흥의 문화에 젖어들어서 이미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만큼 멀어졌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찾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수치스러울 정도로 나의 인생은 피폐하고 무의미해지고 건조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러할 때 여러분 더더욱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며 그 악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그때 끊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지만 얼룩진 회복이 아닌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이미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진 것을 마지못해 부분적으로만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는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리뉴가 아니에요. 다시 너를 새롭게 해주겠다. 다시 너를 어떻게 그냥 패치업해서 다시 그냥 이렇게 세워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의 말씀에 자와서 우리 함께 판가름해보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비록 너희 죄가 주홍빛 같더라도 눈처럼 희게 될 것이다. 비록 그 죄가 지렁이처럼 붉어도 양털처럼 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실패한 인상이라고 해서 낙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실패가 아닌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과정이라고 반드시 여기셔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어쩌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 하나님의 탓이 아닌가 그렇게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 베드로의 그 세 번 부인함은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미리 경고해 주셨던 것이에요.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그 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실 수 있으셨고 굳이 이러한 시험을 자신의 삶 가운데 허락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한 그런 자기 자신들의 삶을 바라보며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시지만 그는 항상 거룩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한다는 그 사실을 절대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의도로서가 아니라 선한 목적을 가지고 당신의 백성들을 시험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시험을 당할 때 시험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누구를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주고 있는 이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시험을 받고 있다. 악한 의도의 시험은 하지 않으시나 선한 의도로 나를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의 시험은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저희 아들이 이 한국에 와서 상당한 이 정체성의 혼란이, 언어의 혼란이 있었던 그 시기가 있었어요. 지금도 물론 비슷한 시기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다니면서 본인이 이제 언어 때문에 막 고민하다 보니까 자기가 뭘 어떻게 뭘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첫 점수를 맞아왔는데 놀랄만한 점수를 받아온 거예요.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아이가 다친 줄 알았어요. 호들갑을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와이프가 큰일 났다고. 왜 그러는 거냐고. 어떻게 된 거냐고. 지금 당장 가겠다고. 아이가 학교에서 20점을 받아왔다고. 마음이 조금 아팠어요. 그러나 내색은 하지 않고 괜찮네. 아직 임프로브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80점. 할렐루야. 위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다음에는 40점을 받아왔어요. 잘했다. 20점이나 올랐네. 두 배야, 두 배. 넌 천재야. 60점을 받아왔어요. 1년 뒤에는 100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제 그 선생님과 상담을 하는 가운데 선생님이 이 아이의 성장을 위한 그런 거룩한 뜻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고 굉장히 기뻤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힘들어하는 우리 아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면서 아빠도 비슷한 그런 과정을 겪었단다. 너희 어머니가 놀란 것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수도 없이 경험해본 나는 무덤도 마단다.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험을 통해 우리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삼아야 한다고. 사탄은 그 시험을 통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우리 하여금 부끄럽게 만들어서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괴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그 괴계에, 사탄의 괴계에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올가매는 것이에요. 베드로에게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세 번이나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어떻게 눈을 들어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겠느냐.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저주하고 난 뒤에,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는 호언장담을 하고 주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따르겠습니다라고 그 어느 누구와도 담당하게 이야기하였던 네가 예수님이 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느냐. 어쩌면 사탄은 끊임없이 그렇게 베드로의 귀에게 속삭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당신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런 동일한 시험이, 동일한 이 사탄의 유혹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살아서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별반 차이 없이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일주일에 6일 동안은 그리스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아무런 관계없이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세상의 가치관을 붙잡고 세상의 세계관을 가진 채 살아간 네가 주일에 와서 뻔뻔하게 감히 낯을 들고 예배당 맨 앞에 서서 손을 들고 주를 사랑한다라고 주님만을 위해 살겠다라고 내 목숨 주님을 위해 내놓겠다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거냐고 사탄은 그렇게 속삭이는 것이에요. 네가 그렇게 태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앉아있지만 너의 망가져버린 가정을 보라. 너의 비틀어져버린 인간관계를 바라보고 그리고 이 세상의 죄악들로 얼룩져버린 너의 삶을 돌아보고 네가 감히 어떻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선교를 하겠다고 헌신을 하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냐. 사탄은 어쩌면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이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왜 제가 이렇게 흥분을 하느냐. 저한테 한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고 난 뒤 그런 위험의 순간이 다가왔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그가 공격하더라고요.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NIV 버전을 보시면은 이 부분을 perfect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perfect한데 be perfect as your heavenly father is perfect. 이 perfect라는 단어가 저를 부담스럽게 만든 거예요. 완전해야 되는데 완벽해야 되는데 내 삶 가운데서 모든 것이 완벽해야 되는데 저는 이것을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그러한 완벽함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헬라어를 보면서 그리고 말씀을 더 깊이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퍼펙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홀니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완벽함이 아닌 완전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외형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도덕적이나 윤리적의 완벽함을 추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내면의 그 관계, 영혼의 관계를 온전케 하라는 그런 거룩한 말씀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왜냐?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능력과 의지로서 완벽한 인생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이 땅 가운데 그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분이세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살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시몬에게도 그렇게 말씀. 그래서 네가 넘어질 것을 알고 있다.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거기에서 포기치 말고 나를 부인한 뒤에도 믿음을 잃지 말고 다시 내 앞으로 돌아오라라고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 그것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내가 믿음을 너를 위해 기도했다. 내가 돌이키고 나면 내 형제들을 굳세게 하리라. 할렐루야. 믿음을 잃지 않도록 너를 위해 기도했다. 이미 그는 그가 실족할 것을 알고 절망 가운데 좌절함 가운데 포기할 것을 알고 그를 붙잡아 주셨어요. 하나님은 미리 하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뒤에 어쩔 수 없어서 그들을 복구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다가 마지막 수단으로 그러면 내 아들을 보낼까? 그렇게 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미리 창세전부터 우리의 연약함을 아셨던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그래서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6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누가복음 23장 6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장 6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오늘 닭이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하신 주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여기서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쳐다보셨습니다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돌아서서라는 것은 스트레포라는 그런 헬라어입니다. 의도적으로 돌아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찾아서 몸을 돌리신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우연치 않게 몸을 돌리다가 그와 눈이 마주친 것이 아니라 그를 의도적으로 찾으셨다라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와의 눈을 마주치기를 그는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에요. 스스로 멀리 떨어져 있고 스스로는 이제 혼자 완전한 인생을 살 수 없다라고 포기하고 나는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다. 하나님에게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기에는 너무나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아왔던 나다. 겉과 속이 다르고 주일의 내 모습과 평상시의 내 모습이 판이하게 다른 그런 이중적인 위선적인 모습을 가지고 산 것이 나다라. 그렇게 스스로 여기며 부끄럽게 여기고 수치스럽게 여기며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멀어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포기치 아니하시고 절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의도적으로 그들을 찾아 헤매고 계신 것이에요. 그들을 찾아 나서는 그의 집요한 추격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의 고충을, 이 백성들의 고충을 헤아리시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미리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9절과 10절 말씀, 이 두 구절을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이는 때가 차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모두 통일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는 다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어김없이 넘어질 것이라는 것을, 어쩌면 오늘도 돌아가는 길에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이지만 주께서 원하시는 그런 완벽한 완전한 인생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이미 창세 전부터 그는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골고다의 그 십자가를 미리 준비해 두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눈을 회피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 스스로 나는 멀어졌다라고 그렇게 여기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끄럽거나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돌아올 수 있어요. 아직도 하나님께서 내 품으로 돌아오라고 그는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다가가서 그의 커다란 품 안에 우리의 얼굴을 파묻고 그저 그 앞에서 그냥 겸손하게, 오늘 베드로가 62절의 말씀처럼 밖으로 나가 한없이 운 것처럼 그의 눈빛을 마주하고 그 나를 바라보는 안타깝게 여기며 나를 불쌍히 여기며 나를 조롱하는 눈초리가 아니라 나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네가 부인할 줄 알았으나 나는 이미 너를 용서했다라고 나를 보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눈빛을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의도적으로 나를 찾아 나와 눈을 마주치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너무 멀리 온 것이 아니라 그 멀리 왔다고 여긴 곳이 가장 가까운 곳임을 깨달으시고 거룩한 주님의 시선을 받아들여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온전케 되리라는 찬양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끝을 알 수 없는 그 사랑, 바다와 같은 그 사랑, 깊이를 알 수 없고 넓이를 알 수 없는, 그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나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 땅 가운데 담대하게 선포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넘어졌더라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It's okay,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언제라도 기쁨으로 주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것,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주 앞에 나와 제
감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삶을 드리네 주 봅니다 끝없는 사랑을 회복시키네 이제 흔들어 주 보내 주는 영원한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태껏 나는 나의 수치스러운 남들에게 밝힐 수 없는 그러한 죄책감 가운데 사로잡혀서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내 삶의 잘못한 부분, 실수한 부분, 실패한 부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소홀해지고 멀어졌던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적인 그러한 초청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간에 눈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시선이 주께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고 끝없는 사랑 가운데 나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를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주께 드리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지어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뜻을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온전케 하시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와 내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 안에서 온전케 됨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보았으니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나를 오르만질 때 내 삶 가운데 가지고 있는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가지고 있는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고 죄책감과 수치스러움,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차마 나의 치부를 드러낼 수 없는 그 인생의 그 부끄러운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집요하게 파고드셔서 어루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순종하며 겸손히 내 자신을 하나님의 품 안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 앞에서 하나님이 한없이 울며 통곡할 수 있는 당신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기 이전에 나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이 모든 것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고 온전케 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그 깊고도 오묘한 복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의 절대적인 평안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주님을 끊임없이 부인하고 넘어질지라 하더라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치 아니하시고 붙잡아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